지난 대통령 선거 민주당 예비 경선 전후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.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,7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.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